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사입니다. 오늘은 고기 토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가른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예요. 큰 줌으로 한 줌 정도 있고요. 조금 하프 어니언, 양파 반 개, 웰시 어니언 리틀. 잠깐만요. 그다음 웰시 어니언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된 거죠. 그리고 원에그 달걀 하나 있고요. 브레드, 식빵, 플라워, 밀가루, 이건 팔마산 치즈,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고요. 이건 베이크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양파는 이렇게 0.2cm 또 칼집을 내주시고요. 0.2 스코어, 2cm 스코어 이렇게 칼집 내주시고요. 하지 않아서 양파가 이렇게 칼집 내주시고요. 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드러져 나오니까 이렇게 아주 작게 다져주세요. 힘없는 양파 이렇게 찹스 이렇게 해서 돌려서 찹 한번 빼고 해서 볼에 담아 주시고요.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은 이렇게 칼을 대시고 체중을 눌러서 꼭 눌러 주세요. 눌러서 찹스 꼭 다져서 꼭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웰시 어니언 대파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썰고 파란 부분도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꾹꾹꾹꾹 길게 나오지 않게 주시고요. 자, 다 다졌으면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넣어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섞어주세요. 꼭꼭꼭 계속 섞어주시고요. 섞여졌으면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고기도 잘 믹스. 잘 섞여졌으면 여기에 연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원, 투, 쓰리 세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버무려주세요. 잘 섞이게 버무려 주시고요. 여기에 원에그 달걀 하나를 톡톡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고루 풀어주시고요. 달걀을 잘 풀어졌으면 바로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서 끈기가 생기게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오늘은 끈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루 섞어서 끈기가 생기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다 돌려졌습니다. 끈기가 어느 정도 생겼으면 빵이에요. 식빵 한 장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포크로 고루 펴주세요.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빵이랑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얹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식사 대용으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서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익으니까. 그리고 너무 얇은가 봐요. 이렇게 해서 자, 놔주시고요. 또 하나. 넣은 다음 포크로 꼭꼭 눌러서 붙여주는 거예요.
묻혀 주시고요. 접착이 잘 되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그 다음, 다음은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자, 1미닛 해즈 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빵이 윗면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고기 바른 쪽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 주시고요. 베이크 5미닛 5분간 구워주세요. 자, 5미닛 해즈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뒷면도 5미닛 5분간 구워주세요. 5미닛 5분이 지났습니다. 밑부분 확인하시고요. 와, 잘 익었습니다. 이렇게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해서 놔주시고요. 하나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는 이건 파르마산 치즈 흔들어서 솔솔 뿌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뿌려보이세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위에서 솔솔 뿌려주세요. 페이퍼 타월 필요 없네. 그래도 가장자리는 이건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자, 미트 토스트 다 됐습니다. 미트 토스트 is ready.